국제 유가와 원자재 가격 상승 여파가 이어지면서 생산자 물가가 12개월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습니다.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한 10월 생산자 물가지수는 112.21로 전달에 111.27보다 0.8% 상승했습니다. 지난해 10월과 비교하면 8.9% 오른 수치인데 2008년 10월에 10.8% 이후 13년 만에 최대 상승폭입니다. 한국은행은 국제 유가와 원자재 가격 등이 생산자 물가 고공행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지만 지난달엔 수요도 살아나면서 수급 측면이 같이 작용했다고 분석했습니다. 품목별 등락폭을 보면 석탄 및 석유 제품이 전달보다 12.6% 크게 올랐고 1차 금속 제품도 2.5% 오르는 등 공산품 상승세가 이어갔습니다.